용인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기흥의 가치를 더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20호 전 국토부 차관 손명수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21일 용인시을 선거구에 공천 발표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출마하게 된 용인시을 지역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신 김민기 의원님이 3선을 하시면서 열정과 헌신을 다하신 지역입니다. 여기에 제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추천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용인 시민이 만족할 만한 더 큰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저도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공직에 공직했습니다. 저를 믿고 도와준 동료들 덕분에 차관의 자리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 분야에서 쌓은 경험으로 일 잘하는 교통 전문가, 일 잘하는 철도 전문가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답답한 수도권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제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식적인 국정 운영으로 공직 사회가 멍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노선 변경 특혜 의혹입니다. 누가 무슨 이유로 국책사업인 고속도로 종점부 노선을 변경했는지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제가 몸담았던 유능했던 그 국토부가 무능한 정부 조직이라고 국민께 혼인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가 경직돼버렸습니다. 공무원들이 국민이 아닌 대통령과 검찰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질책과 수사가 무서워 적극 행정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공직사회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못된 정권을 심판하는 길에 저도 힘을 보태고자 정치의 길로 나서게 됐습니다. 제가 민주당과 함께 바꿔보겠습니다. 저 손명수, 용인 시민과 함께 용인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기흥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100만 특례시 용인에 사람과 산업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대도시에 걸맞은 다양한 인프라 확충이 절실한 때입니다. 저는 국토부 차관 시절 전국의 철도망을 계획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수립한 철도교통 전문가입니다. 용인의 교통난 해소, 도로와 철도, 광역, 대중교통 확충, 저 손명수가 해내겠습니다. 경험과 능력을 갖췄다고 자부합니다. 국도와 국지도를 확장하고 새로운 철도를 연결하겠습니다. 이미 확정된 사업들도 사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학교 신설, 안전한 통학로 조성, 문화 인프라 확충 등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제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저의 공약은 앞으로 하나하나씩 시민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은 더 편해질 것입니다. 용인은 더 안전해질 것입니다. 용인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편하고 안전한 미래 경제도시 용인, 저 손명수가 용인 시민과 함께 꼭 만들겠습니다. 철도와 관련된 현안은 우선 분당선 연장 문제가 있고 용인 경전철 연장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권 동탄선은 이제 막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강선 또 연장 문제가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등등의 단계에 있는 현안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구체적인 지역 현안 문제는 제가 이제 막 왔기 때문에 지역 시민들 의견을 듣고 제가 발로 뛰면서 찾아뵙고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의 가치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흥 주민들이 느끼는 자부심일 수도 있고 삶의 질, 경제적 편익 모든 것이 종합된 그런 의미일 수 있을 텐데요. 내가 기흥 주민이다 하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내가 기흥에 사는 게 행복하다 느낌을 가질 수 있다면 기흥의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